자, 이렇게 돌리면 어딨죠? 왼쪽에 있죠? 이렇게 돌리면 어딨죠? 위쪽에 있죠?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신하는 만큼은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글로벌이니까 조금 오픈마인드로 또 다양한 디니셔널한 사고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는 NGO에서 국제기구로 갔어요. 그 전에 이제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국제기구는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로 있다는 건 그런 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느 날 국제기구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부서장이 이메일을 딱 보낸 거예요. 장기자랑 준비를 하래요. 나한테 다 막 저 근데 서른도 넘었고 그 다음에 생체 장기자랑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장기자랑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막막하잖아요. 또 상상가 시키니까 어떡해요.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혼자 고민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우즈베키스탄 선배가 오더니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 소윤 강남스타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 저거다 이렇게 싶어서 이제 제게 장기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싸이의 캐릭터, 싸이는 싸이 파워는 대체 어디 있나? 뭘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글로벌로 다 알려져 있나? 무슨 뭐 저기 아프리카 시골이고 뭐 상관없이 정말 싸이 노래가 어떻게 하면 다 나올 수가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에서 나올까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때요? 싸이가 그 유명한 싸이가 아닌 그냥 싸이라는 인물이 들어와서 남자친구 하겠다는 거 하겠어요? 아니죠. 싸이 되게 싸이 보면 연예인 같지가 않아요. 배 이만큼 나오고 얼굴도 일반 사람들보다 두 개나 크고 키도 조그맣고 이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싸이한테는 캐릭터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싸이가 어렸을 때 여자들한테 인기가 너무 있고 싶었대요. 근데 여자들이 외모적으로 딱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유머 감각을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날에 그 유쾌함이 싸이한테 그대로 묻어나오고 결국 강남스타일로 데이트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캐릭터를 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지현 닮았어요. 뭐 그 모델 같아 이러면 저도 기분 좋죠. 근데 보면 제 캐릭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글냥이 같은 거예요. 호기심 많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 좋아하고 두잉을 좋아하는 소녀이어서 저는 나글냥이라고 정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각인시켜줘야 할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개개인이 캐릭터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잘 발견해서 그 캐릭터를 잘 발전시키면 정말 그리고 긍정적으로 파급 효과를 낸다면 그 국제사회에서 성공하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시작은 사실 실수로 시작을 해요. 저 사실 NGO나 국제기구를 가고 싶다라고 여러분 때만큼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를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호주로 갑니다. 근데 외국 여행 혹시 다녀오신 분 있어요? 네, 되게 많죠. 우리 갈 때 뭐 작성하죠. 뭐죠? 네, 입국 심사서를 작성해요. 그걸 왜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해를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죠. 근데 거기 질문들이 어때요? 네? 되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HIV, 에이즈입니까? 전염병이십니까? 범죄자이십니까? 감옥에 다니신 적 있습니까? 마약을 소지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치만 긍정적인 캐릭터였어요. 어땠을까요? 모든 걸 예스라고 했죠. 그래서 저를 이제 호주 공항에 기다린 건 경찰이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경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만한 애가 그때 제가 되게 말랐어요. 이만한 애가 뭐 갑자기 마약이 소지한다 그러고 권총이 있다고 이러니까 뭐 이런 애가 달성한 거죠. 뜨아 한 거예요. 한참을 저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한국말로 된 입국 심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때 제가 뜨아 했죠. 근데 경찰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범죄자를 고백하는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저를 이제 보내줘요. 그때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제가 호주 여행을 하다가 그게 우연히 제가 백불을 따게 됩니다. 무엇을 할까 하다가 호주는 열대성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열대성 기후라서 액티비티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시면 그 기후에 따라서 나라가 어떤 부분이 발전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계절이 발달되어 있어서 윈터 스포츠 스키가 발달했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산업을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어요. 계절을 알면. 그래서 저도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한국에 나오는 그러니까 레저 액티비티를 선택했죠. 그게 바로 스카이다이빙이었습니다. 근데 선진국과 조금 낮은 선진국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요. 우리 세월호 보면 우리가 세월호 하기 전에 그 안전체크를 안 했잖아요. 근데 선진국은 안전 세큐리티가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걸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까지의 보험까지 작성을 해요. 호주는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런 걸 물론 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이제 저한테 보호복을 입으라고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또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눈치를 살피다가 우리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외국인은 야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지를 벗고 바지를 갈아입게 되죠. 물론 반바지만 입긴 있었는데 그렇게 갈아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또 내가 뭘 한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구석에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땠을까요? 그 바지 위에다 바지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이 충격을 시작으로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저희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 태어나면서 실수와 성공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의도적으로는 하진 않거든요. 혹여나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기구도 그래요.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말을 하는 대응 방식이 그래요. I do understand why it happens.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너가 실수를 한 건 내가 이해하지만 이것을 좀 이 상황은 I like you to improve the situation. 이렇게 가거든요. 너가 이 상황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생활 태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실수를 무서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꾸시는 연습을 해 나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영어를 시작했어요. 자, hello, hi, hello, hello, hi,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hi. 물론 여기가 외국이니까 이제 영어를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가 우리의 세컨 랭귀지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제가 헬로우 할 때 이분은 하이라고 반응을 했어요. 자, 제가 헬로우 했을 때 헬로우라고 반응을 했어요. 제가 헬로우를 했을 때 나이스 미츄라고 반응을 했죠. 자,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다른 방식을 봤을 때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업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양한 말로 다양한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나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쉽진 않았어요. 맨 처음 저도 어린 아이가 영어를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엔 헬로우를 시작을 했어요.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이 사람과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I am okay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다 보니까 I am okay with you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향상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누군가와 소통하는 게 100% 일치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면 자신의 소통 스킬
뿐만 아니라 남의 소통 스킬도 올라가고 그것을 잘 서머라이징 했을 때 좋은 스테이트먼트, 좋은 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UN이 원하는 또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죽도록 했어요. 한 3년 하다 보니까 BBC, CNN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NGO라 국제기를 보니까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물론 행정적도 이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적이었으니까. 근데 BBC나 CNN을 보면 위에 챕터에 12개의 챕터가 있어요. 뭐 헬스 테크놀로지, 뭐 트렌드 이코노미, 뭐 디벨로프먼트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디벨로프먼트를 봤어요. 자, 디벨로프먼트 한국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건 개도국, 뭐 발전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온 학문이기 때문에 아마 디벨로프먼트 그대로 수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섹터를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섹터를 보는데 한 번은 필리핀에서 그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전이 일어나서 아동들이 감옥에 갇혀서 바퀴벌레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삶이라는 걸 주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NGO로 가기로 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자, 근데 어때요? 미국이나 다양한 나라들은? 네? 뭐 어떻죠?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더 넓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는 이제 단일민족이니까 대신 전쟁이나 내전이 없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은 다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나 이런 게 더 넓을 수 있죠. 그러면 다민족이 단일민족을 이렇게 포함시키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고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지만, 자, 글로벌 사회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수용하는 게 좋죠? 존중으로 수용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그 컴프로마이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합의점을 찾는 포인트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NGO로 가게 됐죠. 자,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말을, 스티븐 좋으시죠? 스티븐 조스가 이런 말을 해요. 그 과거는 다수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그리고 다시, 현재는 과거에 다수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그 현재가 예쁘게 되려면 그 과거의 닷들이 잘 이어지면 좋은 현재가 나오는 거고 또 좋은 현재가 잘 이어지면 예쁜 미래가 나온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카페이드이죠. 오늘을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는 그 좋은 미래나 좋은 현재를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NGO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NGO와 국제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NGO 아시는 분? 뭐예요? 비정부기구죠. 자, 비정부기구의 뜻을 좀 풀어 주실래요? 네? 자, 비정부기구. 비 띄고 정부기구죠. 어때요? 비정부. 정부가 없죠. 정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중심이 되는 사회일까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자, 국제기구.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예요. 네이션스 뭐죠? 국가죠. 유나이티드 뭐죠? 그죠. 국가들의 연합이죠.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는 사회일까요? 네? 정부가 중심이 되는 사회죠. 근데 여기서는 정부보다는, 정부는 그 한 네이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대표, 네이션스니까 아무래도 누가 될까요? 나라들이 대표를 하는 거죠. 그 나라들이 대표. 자, 그러면은 비정부기구는 정부가 없어요. 근데 국제기구는 정부들의 연합이에요. 정부가? 있겠죠. 그 정부들이 연합된 단체가. 그러면은 비정부기구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그 커버레이지라고 하죠. 그 커버레이지가 얼마나 클까요? 예? 커버레이지가 어때요? 조금이죠. 그 비정부기구는 커버레이지가 조금해요. 왜냐하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커버레이지가 조그맣네요. 근데 국제기구는 봐봐요. 되게 많은 국가들이 대표한 연합체예요. 그 커버레이지가 어때요? 크죠? 그 커버레이지가 어딜까요? 국가들이 대표했으니까 전 세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가들이 연합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공무원이라고 하죠. 자, 그 공무원들이 인터내셔널로 갑니다. 뭐라고 할까요? 국제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런 비정부 기구에는 그냥 비정부 기구, 뭐 스페셜 일반 대리 이런 직급으로 가겠죠. 자,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정부가 있고 정부가 많아요. 그러면 자, 이 나라의 후원금은 누가 내죠? 네? 시민이 되죠. 그 나라의 세금이 냅니다. 그러면 정부가 있겠죠. 그냥 싱글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질문 있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계속 할게요. 그러면 이 정부랑 비정부 기구랑 이 정부들의 연합이랑 셋이 메커니즘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서 일하는 사람 국제 공무원이라고 하고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스페셜리스트 대리 이렇게 말하면 국가에서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 네? 국가에서 나와 아, 국가에서 외통부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을 파견해죠. 어떤 부서에서 외교관을 파견해요? 외교부에서 파견해요. 그러면은 그 자 이게 NGO나 국제기는 무상원조잖아요. 그러면 그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우리 그 나라 국가기관이 어디죠? 네? 외교통상부죠. 근데 외교통상부가 다 못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코이카한테 줬죠. 그래서 코이카나 외교통상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상원조 기관이에요.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유상원조라는 게 있어요. 자, 어디서 집행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유상원조라는 건 뭐냐면 이 못 사는 나라에서 일정량의 금액을 빌려주고 일정량의 싸게 이자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 원조를 해요. 그걸 집행하는 단체는 어디일까요? 어? IMF. 그거 이제 인터내셔널로 봤을 때요. 자, 수출입은입니다. 수출입은행 코투라 이런 단체들이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원조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눠져요. 우리가 NGO나 국제기구한테 하는 건 무상원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통부나 코이카가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유상원조로 가면 그 집행을 하는 기관들이 수출입은행이나 대부분 코트라가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우리가 국가의 외통부에서 파견을 하면 외교관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이렇게 나눠지죠. 엠바사더, 그 다음에 디플로맨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사를 엠바사더라고 하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레지던트를 이제 거기서 활약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이렇게 서로 인터그레이팅 하면서 움직이는 게 NGO, 국제기구, 그리고 그 코이카입니다. 자, 오늘은 비정부기구가 뭔지 그리고 뭐 국내와 국외 NGO 입사 방법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비정부기구. 사실 이게 외국에서 온 학문이라서 좀 비정부기구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되게 투박하죠. 좀 투박하더라고요. 자, NGO가 뭘까요? NGO가? 자, 1번 국제기구, 2번 유엔, 3번 기업이 한 종류, 4번 지구를 위해 좋은 일을 한 단체, 5번 자원봉사 단체. 뭘? 4번 지구를 위해 좋은. 자, NGO는 그냥 비정부 기구예요.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되게 NGO나 국제기구 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직업이에요. 근데 인식이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직업입니다. 근데 국제기구 같은 거는 소속 자체가 외국이라서 그게 정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NGO는 조금 그 뭐라 그러지? 그 선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 NGO에 의하면 정말 이렇게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볼게요. 자, NGO의 사전적 의미를 그래도 우리 지식인이니까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비정부기구라고 한다. 정부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아니며 사회정의구현, 여성평등실현, 개발도상국이
안정, 지속 가능한 환경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태어난 단체이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NGO를 또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이제 법을 집행해달라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 NGO를 뭐라 그럴까요? 그런 NGO를 시민 NGO라고 해요. 근데 우리 텔레비에서 보면은 뭐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어가요. 백신이 필요해요. 후원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개발 NGO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NGO들이 국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NGO가 되는 거죠. 사실 그 NGO나 국제기구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요. 정치적인 기관들이에요. 왜냐면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너무 이렇게 열강들의 식민지화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열강들이 월드피스를 목적으로 NGO와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NGO와 국제기구의 주인들은 NGO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지만 국제기구의 주인들은 세계 열강이 되는 거죠. 네, 여전히 뭐 미션 자체는 되게 선한 의도죠. 세계평화인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만약에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외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말을 중립적으로 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까지 충족시키면서 나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의 기술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정치인들이나 그런 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걸 보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국내 NGO는 뭐 종류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되게 많을 거예요. 뭐 Save the Children, Good Neighbors, World Vision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적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들 대부분의 임무가 그 보건의료, 대북사업, 뭐 인권, 교육, 사회복지, 해외 아동교육, 식사업, 식량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NGO들마다 갖추고 있는 임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NGO나 국제기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못 사는 나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들이 원조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개도국하고의 코퍼레이션보다는 그 선진국과 정말 못 사는 나라의 코퍼레이션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OECD가 지정한 선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금이 모이면 그거를 이제 개도국으로 보내는 거죠. 자, 여기 아까 전에 법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법은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이 두 분. 예를 들면 뭐 의료법, 뭐 인권법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교육. 그러니까 아동 교육하면은 뭐 child right 이런 게 되게 다 적용이 돼요 법은.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자, 다음 그러니까 국내 NGO, 국외 NGO로는 이런 게 뭐 Brock Save the Children Plan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만약에 되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사이트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하시면 돼요. 근데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중요한 NGO는 대부분 Save the Children, World Vision, 뭐 Amnesty, Plan, Pass, Care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BNM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BNM Melinda 파운데이션이에요. 네, 선진국들의 시민의식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개도국에 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살아보시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딱 태어남과 동시에 집이라는 게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주장되어 있고 당연히 제공되어 있고 음식을 굶지 않은 권리가 있는 반면에 그날 아동들은 딱 태어남과 동시에 굶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왜냐면 환경 자체가 그러고 사람들이 무지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후진국을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되게 미국의 뭐 워렌 버핏이나 빌앤 멜린다가 그런 NGO들을 세워서 개도국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는 사회운동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이제 빌앤 멜린다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세웠죠. 자, 여기 임무론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로 파이낸스, 포버티 리덕션, 이밸류에이션, 모니터링, 인바이러먼트, 어그리컬처럴, 디벨롭먼트, 이머전시 릴리프. 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 저런 임무가 되게 많아요. 보건, 아동보험, 마이크로 파이낸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대표적인 것만 추려왔어요. 근데 임무를 좀